안녕하세요. 이번에 울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받아 게으른 타코씨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게으른 타코씨는 타코야키나 붕어빵 등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간식들을 주인공으로 한 시트콤 형식의 일상 애니메이션입니다. 놀고 싶거든 대학 가서 놀라던 어른들의 말에 곧이곧대로 놀기만 하던 주인공 타코씨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뒤늦게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에 제작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한 타코 씨와 친구들이 겪는 의욕만 넘치는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열심히 한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얻은 무언가 때문에 또 나아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볍고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봐주시는 관객분들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며, 때로는 또 한심해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